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었는데 스트레스 회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저 너무 빠돌이 같았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본즈에서 CFO랑 COO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설립됐는데 제가 어느덧 보니 대표님과 가장 오래된 직원이고요. 이전에는 사실 그룹폰 코리아라는 미국의 원조 소셜 커머스 업체에 이제 코리아 설립할 때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퍼레이션 쪽으로 트랙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이게 정말 똑똑한 인재는 회사에 기회가 있는 곳에 보내야 되고 가장 성실한 친구는 위기가 있는 곳에 보내라.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리본즈에서도 제가 똑똑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은 하거든요. 저는 그걸 재밌게 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건데 네. 스타트업의 99.9개는 다 위기인데. 맞습니다. 그냥 항상 위기죠. 항상 위기죠. 항상 위기죠. 최근 동향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비즈니스가 총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됐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명품 판매, 개인 고객의 중고 상품의 위탁 매입 서비스가 있었고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명품 대여 서비스, 저희 렌트잇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명품 판매 쪽은 마진도 굉장히 적고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계속 고객들을 관찰하니까 이 명품 이커머스에 한해서는 브랜드에 충성하지 플랫폼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렌트 서비스는 브랜드보다는 이 안정적인 서비스와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네, 로열티를 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렌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렌트 서비스라는 게 이제 네. 일본 시장이나 미국 네. 시장에서 꽤 많이 활성화된 비즈니스로 알고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이걸 시작한다라는 게 네.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반대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CFO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자본금 대비 ROI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렌트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들의 평균 매입 원가가 대략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중고로 한 달에 이 한 상품을 통해서 뽑을 수 있는 매출이 대략 한 5만 원에서 6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공원 이익률은 굉장히 높지만 네네. 이거를 섣불리 VC 투자받은 이커머스가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이 시장이 어디까지 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저희가 고객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라는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네네네. 그걸 저희가 증명하는 과정 중인데 채널 쪽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VOC 스튜디오도 베타 버전 참여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결국 이 비즈니스가 옳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거는 고객님들이 제가 필요했던 서비스입니다. 나는 이거 좀 나만 쓰고 싶어요 라는 피드백이 올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걸 활력소 삼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명품 대여 서비스로는 압도적인 1등이고 실제로 저희 렌트 매출의 80%는 전부 다 재렌트 고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엄청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누군가는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은 해요. 근데 충분히 그 경쟁이 선의 경쟁이고 시장을 넓혀가는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참여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네, 오퍼레이션 헤드로서 자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모든 고객사의 CS 물류 센터 중에 제일 선진적이고 제일 깨끗한 거예요. 리본즈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불리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 상품을 실제로 봐야 하는 모든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CX팀을 비롯해서 상품 감정팀, 수선팀, 물류팀 다 같이 모여있는데 제가 항상 되게 CS팀 저희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원하는 자리를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사실 다들 탐내는 자리가 되게 뷰도 좋고 제일 좋거든요. 네. 사실 제가 너무 앉고 싶은데 과감하게 연보를 하고 이제 저는 그늘진 구석 망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들어가고 CX팀의 어떤 관리로 네. 좀 여쭤보면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네. 채용한 다음에 약간 육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네. 있어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시는지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 우선인데 현실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대신 육성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고객들의 모든 불만과 니즈와 그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은 누구보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팀에서 자꾸 사람을 빼가더라고요. 사관학교 같이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심에 두는 거는 뭐 응답률이 어쩌고 환불률이 어쩌고 이런 거 다 안 보고 얼마나 리본즈의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이해시키는 데까지 랜딩 기간을 충분하게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이해도가 높은 CX, CX 팀원들은 네. 어떤 걸로 알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소규모 스타트업 그 대표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CS 상담원 뽑아놓고서 응대를 하는데 고객이 A를 물어보는데 B를 대답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가 스마트하지 못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서비스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본즈에서 샀는데 이거 가품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세히 잘 보면 무료 취소 환불을 하고 싶은 이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잘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품 아니에요 그러는데 가품 아니에요 이러고 계속 말해봤자 고객이랑 계속 되돌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결 안 되니까 상급자한테 올라가고 이런 건데, 어떤 부분에서 가품이라 생각을 하신 건지 충분히 고객 얘기 듣고 그거를 저희 감정팀이나 담당팀들한테 다 스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막 비슷한 게 뭐 어느 날 네. 아내가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왜 화내지? 막 네. 빨리 집에 들어와. 그러면 나 집에 못 들어와. 감사하는 건데 네. 고객 입장에서 똑같이 네 맞습니다. 뭐 이거 가품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데 사실 가품 아닙니다. 그러면 가품인 것 같은데 뭐 이거만 네. 그냥 계속 도돌이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품이 아니라는 증거 내놔. 막 이게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하고. 대한민국 고객님들 다 진상이랑 블랙 컨슈머 아니세요. 그런 부분 고객님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그렇죠. 고객님들은 그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대답이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대부분은 납득하세요. 뭐 컨텍스트를 이해하거나 맥락을 네. 이해하거나 네. 그 사람이 정말 핵심으로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거나 이런 능력이 네. 교육이나 경험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아젠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널톡을 보통 추천할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오른쪽에 스니펫 정보들 있잖아요. 아, 예. 사실은 그게 고객의 컨텍스트 이해에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주문 목록, 이 사람의 유입 경로, 과거 전화 기록 막 이런 것들이 이벤트 데이터까지 네. 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팀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 보자라고 고객의 정보, 프로필, 연령대 이런 거 다 보고 하면서 고객에 맞는 컨텍스트 이해하자. 그래서 제가 채널톡 처음 만났을 때 되게 감탄했던 이유가 과거에 그룹폰에서 CTI 도입하고 아웃소싱 줬던 경험에서 아쉬웠던 것들이 녹아져 있었어요. 그 채팅 처음에 초창기의 모습에서 그 계획이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믿음이 굉장히 컸었던 거고 팬이 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네. 잘 알아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데려온 고객인데 잘못된 대화 한 번에 그냥 날아가는 네. 경험들을 하면서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객을 잘 보고 사람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도록 되게 많이 의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회사가 성장하니까 이제 인원이 너무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모든 고객을 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려우니까 제가 헤일리 매니저 좀 찾았죠. 팀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습니다. 어떡하죠? 그랬을 때. 자비 쓰네요. 네, 사실. 그래서 제안 주셨던 게 충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걸 좀 구분을 해라라고 해서 실제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채널톡에서 이제 API로 연동된 정보를 가지고 고객 등급 나눠서 이거를 또 이제 다시 분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고객들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80%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저희가 궁금해서 그거를 저희 고객사 데이터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상위 20%의 고객에서 80%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는 사실상 많지 않고 네. 많은 고객들이 50%에 많이 뭉쳐있어요. 네. 근데 이 비중이 40% 쪽으로 내려가면은 매출 그로스가 역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반대로 이제 50에서 60, 70%로 올라가면은 매출 그로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광고 어떤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되게 외부적인 요인 말고 생각보다 그로스의 코어가 내부에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상위 20%가 더 열광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네. 매출 그로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최근에 그러면은 CX팀의 규모나 전체 네. 팀 대비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전체 직원 가운데 10% 정도가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의 수고요. 대략 한 8명 정도, 8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9명. 9명 정도. 네. 사실은 과거에 전화량을 진짜 몰랐어요. 채널톡에 전화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화량을 그렇지, 얼만큼 전화를 하고 얼만큼 전화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이제는 알게 돼서 상담원 한 명당 전화 25건, 채팅 25건 정도. 그래서 이게 50건인데 팀원당 이 업무 처리량이 50건 정도 되니까 일단 피로감이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헨리 매니저한테 권고하는 30, 40개 수준.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지라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객단가가 높고 상담 시간이 좀 길면 확실히 네. 네, 거의 맥시멈이 네, 50인 것 같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확실히 25개, 30개 정도면 약간 R&D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뭐 약간 네, 맞습니다. 태그 관리라든지 네. 뭐 우리 고객 등급에 대한 인사이트 도출이라든지 서포트 부 개선까지 같이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25개, 30개 정도의 네. 양이 하루에 되게 적절하다. 네. 사실 리본즈 오래 쓰셨잖아요, 채널톡을.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년인가 19년도에 그때부터 쭉 채널톡을 써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채팅 기반의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몇몇 개 회사가 있었고 다 이제 저희가 찾아봤었죠. 되게 유명한 어떤 S사, 그 다음에 원래 외국계에서 되게 유명했던 G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되게 매료가 됐었던 거에 이제 보통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뭐 몇 개의 고객의 레퍼런스가 어디다 이걸 막 설명하는데 회사의 비전을 먼저 설명하죠.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갖추겠다 막 하시면서 그럼 이 회사라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서비스가 구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때 바로 그냥 계약하고 쓰기 시작했었죠. 저희가 비전밖에 없어서 아 근데 그 비전이 좀 다른 게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사실 채노트 유튜브를 저도 그렇고 종종 계속 자주 봐요. 아, 실제로 네, 네. 진짜로 보고 계시고 제가 진짜 채널 코퍼레이션에 되게 광팬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펼치고 다니는 항상 약간 채널 톡에서 무슨 기능이 나온다 하면 가장 먼저 써주셨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전화 기능 1년 네. 동안 기다려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또 왔다가 실망하면 약간 장난 아니잖아요. 채널톡 CBT 하기 전에 제가 또 막 다른 회사들을 또 이제 막 찾아다녔어요. 전화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그때 갑자기 페일리 매니저님이 저희 전화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 다 받아놓고 이제 팀원을 했죠. 우리 채널톡에서 1년 뒤에 나온다니까 1년만 기다리자고 다 미뤄놓은 거예요. 한번 오퍼레이션이 자기들만의 업무 노하우가 생기면 뭔가를 툴을 바꾸거나 방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거부감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러고서는 1년 기다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오히려 저를 조금 말리셨어요. 채널 코퍼레이션에서 CBT라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하시겠냐. 한 3일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창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은 재택근무를 얘기를 하는데 재택을 시켜줄 수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 전화 못 받으면 사과하고 채팅도 있고 뭐 하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근데 CBT 기간 동안에 겁을 주신 것만큼의 문제는 없었어요. 압도적으로 채널톡이 좋은 건 일단 음질이 좋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음질 차이가 어디지? 똑같은 인터넷 전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인 거 세부적인 거 모르니까 차이가 조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팀원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건 상담 기록.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도 같이 네. 있다 보니까 팀과 공유하고 내부 대화 활용하고 하면서 정보 교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CTI나 뭐 다른 것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약간 대조군에 가까운 것 같아서 네. 지금 빨리 들어오시는 게 그렇죠. 지금 들어오면 진짜 완전 이득이죠. 지금 들어오시는 게 나은 게 제가 전화 시스템 그 CTI에 뭘 도입하려고 제가 모든 견적 다 받고 다 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대안이 없어요. 고객의 VOC 듣고 이걸 잘 해결하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서 그러니까 1년 기다렸죠, 저희가. 네.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들어와. IVR 기능 고민하고 계시다. 네네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거죠. 네. 그룹폰에서는 사실은 초기에 CS팀 구축이 굉장히 좀 출발이 늦었던 건 맞아요. CS팀을 급하게 이제 구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버터에서 어디서 뭐 CS센터장님 하셨다 뭐 이런 분 모시고 오고 해가지고 급격하게 20, 30명 수준의 이제 콜센터를 CTI도 돈 주고 사오셨을 거예요. 급하니까. 팀을 셋업했는데 이제 저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웃소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이제 제가 참여했던 게 그 아웃소싱 업체랑 SLA 체결하고 이행한 거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에 제가 참여를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내재화해야 된다 쪽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비용과 돈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아웃소싱이 싸다라는 거는 거의 착각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그게 아웃소싱을 주는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는 이상은 비용 효율화가 거의 아니랍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아웃소싱 회사에 줘야 되는 수수료도 있고 솔루션 사용 비용도 있고 내부 직원은 또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룹폰 때 계산해보니까 상담원 한 명당 인건비가 대략 한 15%에서 20% 상승하는 쪽이었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비용 효율화는 사실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CX를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아웃소싱 준다는 거는 그냥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변동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제가 10에서 20%의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과격한 표현이었는데 이거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스트레스 회피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님들 좋은 소리만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때는 이 전화를 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막 늘려놓고 이제 나한테 가져오지 마. 나 감성 높게 그만하자 했는데 아웃소싱을 주고 나면은 VOC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현실성 불가능합니다. 일단 아웃소싱 회사랑 체결되는 계약 자체 SLA들의 VOC 이런 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능한 리본즈의 CX는 내재화가 우선이고 정말 회사가 규모가 커져서 아웃소싱을 준다 하더라도 이 고객의 VOC를 제대로 수집해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아웃소싱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해했고 VOC를 그럼 내부에서 지금 그 팀 내에서 어떤 식으로 네. 좀
반영하시는 일단은 그 보이저 엑스랑 협업하셔서 VOC 스튜디오 하셨잖아요. 네. 그 최초 협약을 저희가 했죠. 베타가 처음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퍼레이션 매니저들 모두 모여서 일주일에 2시간씩 리뷰를 다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고, 대표님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실무자한테 VOC를 취합해 오세요라고 하면은, 이 실무자들은 사실 회사나 서비스나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고객의 클레임 사례로 유형별로 네. 모아서 정량적으로 가져오는 게 다세요. 그게 VOC가 되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회나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이게 연결이 돼서 메시지화가 그렇죠. 돼야 되거든요.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VOC 스튜디오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건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매일매일 채널톡에 들어가셔서 상담 기록을 보세요. 어떤 물건들이 팔렸고 어떤 물건이 되었는지 계속 습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네네. 채널톡 들어와서 채팅 상담의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계속 여러 데이터들과 조합을 해서 그 메시지, 인사이트를 뽑아내려고 계속 하고 있죠. 이제는 전화까지 같이. 네, 이제는 근데 전화도 있고 거기다가 전화 상담 내용도 요약해서 주시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 행복하죠. 관리자로서 봐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예, 네. 감당하시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데 팀이 의도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계속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정말 진짜 싹 닫고 안 보기 시작했는데 안 보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고요. 대신에 10개의 불만글을 봐도 1개의 고객 칭찬글을 보면 그거 금방 회복됩니다. 그 말을 의도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계속. 네. 되게 좋은 노하우네요. 네, 그러니까 채팅 내용에 서비스 만족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 대표님 가장 행복하실 때가 그 채널톡이나 리뷰에서 리본즈 렌트 서비스에 대한 애착 막 이런 거 나오시면 전사원 다 공유하고 막 와 행복하다 하면서 이제 취해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제가 볼 때는 네. 스타트업 플러스 커머스의 고인물 네. 커머스 리더들이 입장에서 조금 피하고 싶기도 한데,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머스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실무자들한테 아마 이걸 요구하실 거예요. VOC를 취업하신다 하시면서 사실은 정확한 VOC의 정의나 자기만의 정의나 이런 거는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은 많이 보고받으시는 게 정량 지표들일 거예요. 네네. 채널별로 몇 건이 인입됐고 어떤 유형이 인입됐고 이런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고객 목소리를 들어보면 숫자가 전달하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고객의 뉘앙스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똑같은 한 건인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한 뉘앙스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숫자가 왜를 설명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티켓을 쳐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쳐낸다의 사전적 정의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한 곳에 모아두는 걸 쳐내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고객의 목소리들 중에 메시지화되고 인사이트가 돼서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다 치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숫자에 파묻혀버려요. TV라고 한다면 꼭 대표님이나 의사결정권자가 채널톡에 꼭 들어오셔서 채널톡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것들로 고객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Y를 찾기 위해서 그 고객님들과 추가 인터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그룹에서는 특히나 더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VOC가 뭐고 CX 문화를 내가 어떻게 갖춰야 될지 먼저 갖춰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CX 매니저를 찾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의사결정권자를 스스로 그거를 체험하시고 본인의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팀을 확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네. 엄청 동의합니다. 심지어 내부 운영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잘 못하면 외주 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안 갖춰지면 외주 주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숫자 뭐 몇 건 있었고 뭐 전화 몇 건 왔고 네. 여기서 내가 되게 소중한 비즈니스에 약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아예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리면 확실히 징 속에 다 묻혀 있는 거죠. 네. 소중한 보석들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 너무 빠돌이 같았나요? 저희는 너무 영광이죠. 저희 너무 영광. 아니 왜냐면 네. 저희 대표님 걱정하신 거 동환이 또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럴까봐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진심인데 어떡하나라는 생각. 네, 저희는 진짜 영광이죠. 채널 코퍼레이션 만들어 서비스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CBT 때 꼭 저희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이네요.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